어른들은 지쳤고 청년들은 길을 잃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면서 최근 3년 새 고령층 5가구 중 한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국내 경제의 저성장에 따라 실업률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때 눈부시게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의 출현은 인간의 일자리를 더욱 위협하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운 사람들,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문화인류학자 조한혜정과 공학박사 정철의 해법찾기. 조한혜정 교수의 날카로운 현실 분석과 청년들을 위한 따뜻한 통찰. 냉철한 기업가에서 자유로운 시민의 한 사람으로의 변신. 지속 가능한 공동체 삶을 모색 중인 정철 박사. 불확실한 미래, 흔들리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전환과 연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해본다. 안녕하세요. 그 조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토론도 했고,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정철입니다. 지난번 강의 제목이 그랬었지만, 근대를 열었던 것이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해서 관계하라 고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화가 지금 시대적 변화라는 거 보이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죠. 너무나 여러분들 익숙하신 그림일 텐데, 얼마 전에 그리고 최근까지 굉장히 화두를 끌고 있는 그림만 보시면 아시겠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입니다. 저게 나가고 나서 저는 전공을 전산학을 했는데 이 전산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20년 내에 세상을 다 바꾸고 한 50% 직업을 없앨 것이다. 가뜩이나 일자리 없고 직업 없어서 걱정인데 거기 50%까지 없앤다고 하니 도대체 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건가라는 게 연일 화두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심지어 술자리에서 아니면 공공석상에서도 많은 대화의 소재였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그 얘기는 너무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는 요 그림을 좀 달리 해석해 보려고 해요. 몇 가지 더 보려고 할 텐데 일단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장면이죠. 알파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은 알파고라고 하는 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사실 있는 요만한 모니터가 알파고의 화면으로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뉴욕 중서부 어딘가에 있는 그것도 비밀이어서 알지 못하는 곳에 있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저 앞에 한 사람이 앉아서 대신 대국을 두죠. 혹시 저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제 가끔 회자도 되고 기사도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농담 삼아 붙여진 이름이 친알파. 그러니까 친일파의 약간 좀 비꼬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에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어서 마치 나를 앞으로 괴롭힐 사람이야라고 표현이 되지만은 아자황이라고 하는 공학 박사고요. 대만에서 전산학으로 학위를 받은 다음에 미국에 이 알파고를 만든 회사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개발하는 굉장히 높은 개발자이고 그 다음이 바둑으로 본다면 아마 7단입니다. 그분이 대신 두는 거죠. 근데 저기서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마 7단과 전산학도로서의 경험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요. 알파고가 지시한 대로 놓고 이세돌이 논 대로 알파고한테 알려주는 역할만 하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생각을 알파고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생각한 거나 경험한 거에 대신 기능만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단지 대신 놔주는 기능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을 친알파라고 부르고 이름도 기억 못하고 관심을 못 둔 이유는 뭐냐면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와도 저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경험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바둑알을 놓고 이세돌이라는 바둑알을 알려주는 기능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 내가 먼저 살았던 그다음에 나이 들고 힘들어도 나한테 살았던 경험들이 사람들한테 훈수를 두고 지식을 알려줄 수 있었던 세대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경험들은 전부 다 기계가 흡수를 해요. 사실은 알파고가 바둑을 도착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근데 알파고는 첫 번째 잠을 안 자요. 그다음에 사랑도 안 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질투도 없습니다. 칭찬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경험만 쌓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거의 25년 이상을 바둑이라고 하는 것에 몰입해가 저 정도 경지에 갔었는데 알파고라고 하는 건 다 1년 동안의 압축된 경험을 가지고도 그 경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고 저기 앉아계신 공학 박사이기도 하고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고 좋은 회사 소속이시기도 한 아자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안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저런 일이 생길까요? 그리고 그 앞으로 이런 세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 그림을 보는 거고요. 저 그림에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안 보셨을 텐데 저기에는 미국 국기도 아닌 영국 국기가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 왜 영국 국기가 저기가 있을까요? 이세돌 앞에 한국 국기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알파고 앞에 영국 국기가 놓여 있을까요? 그거는 저거를 개발한 딥마인드라는 회사의 원래 태생이 연구에서 시작했기 때문으로 하는 거죠. 단순히 그 태생이에요. 근데 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어딜까요? 사실은 알다시피 구글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개발된 지 한 5년에서 6년쯤 된 회사를 4천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의 가치를 4천억 원으로 인정을 하고 샀기 때문에 저거의 소유자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미국의 헤드쿼터를 두고 있는 미국이죠. 근데 미국 국기가 아니에요. 두고 있는 사람은 대만 출신이에요. 단순히 개발자가 영국이었다는 이유로 영국을 두고 있고 우리는 사실은 국가라는 단어 앞에서는 무한이기주의가 발동하거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지기를 바라신 경기 한 경기라도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국기가 영향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국 국기를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국 태생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피 저 대국의 또 하나 재밌는 거는 돈이었어요. 물론 이게 세기의 대결이에요. 인간과 기계의 대결도 있었지만 100만 불이라고 하는 대국료가 걸려 있었죠. 근데 이세돌이 졌어요. 그래서 그 대국료를 사실 못 받았죠. 그래서 알파고가 가져갔는데 알파고는 사람이 아니어서 기증을 했죠. 근데 법적으로 그 기증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세금이 관련됩니다. 일단 상금이 주어졌죠.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상금을 받은 돈을 도네이션 하려면 일단 그 세금을 먼저 계산해서 내 소득을 잡히고 나서 그 소득에 해당된 부분 세금을 내고 난 다음에 그 도네이션 하면 도네이션 된 만큼을 다시 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 거죠. 뭐 여러분들 익숙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주 그 애매모호한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보게 되면 기업 소득 환류세제라고 하는 한 번에 봐서 도대체 뭔 말하는 건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 기업이 이익이 났을 때 좀 더 거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이 이득이 난 상태에서 배당을 하거나 예를 들면 주주한테 돈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R&D라든지 연구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임금을 올려주거나 하는 거 외에 나머지 돈은 회사가 보통 유보를 하죠. 다음에 미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저축을 합니다. 그 유보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유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고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으로 하여금 유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그 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업들도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뭐 그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도 보면은 야 우리 언제 망할지 몰라라고 하는 게 거의 화두고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안 씁니다. 배당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임금도 안 올려주고 유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보금이 최근 15년 사이에 거의 200%가 늘었어요.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유보금을 다 합치게 되면 국가의 1년 예산보다 큽니다. 근데 기업도 불안해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합니다. 근데 기업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중과세 논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기업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굉장히 잘 나가던 핀란드의 한 회사가 저렇게 망가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다음에 텔레비전의 절대강자여가지고 신처럼 존중하던 일본의 한 회사도 그렇게 쉽게 없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 못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나한테는 어떤 경험을 줄까요? 나도 곧 망할지 몰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기업들도 사실은 확실한 거 아니면 돈을 안 쓰고 자꾸 유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안 돌게 되는 거고, 그런 불안감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 펼쳐져 있는 그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는 그 사회를 움직이는 상당히 여러 가지 권력이 사실은 국가로부터 기업으로 이어졌어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무한 이기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뭐냐면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보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나를 막아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주고, 내가 배고플 때는 보상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직업을 갖지 못할 때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그런 하나의 공공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무한 이기심을 발휘했던 거죠. 근데 점점 국가가 그런 힘을 발휘를 못하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기업을 압박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국가들로 정부로 바뀌죠. 그래서 특히 대학에 이번에 뭐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기업 친화형 교육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학교를 학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기업이 필요한 인재만 양성하는 기관으로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다음에 정책권에서 나와서 계속 그 기업을 살려야 경제가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업을 살려놓으면 기업도 안 불어내야 세금을 질 텐데 기업도 불어나기 때문에 저살기에 좀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하고 있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두 번째로 하는 거가 1인 창조 기업, 이런 단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거창하잖아요. 옛날에는 벤처 기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요즘 이제 1인 창조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1인이 창조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인데. 여기는 사장도 없고 직원도 없고 혼자 일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에서 이기면 너 잘 살 거야 라는 게 1인 창조 기업입니다. 1인 창조 기업의 몇 가지 예제를 드는 것 중에 하나 볼까요? 그 웹툰 작가라는 게 아마 젊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일 거예요. 보면 얼마 전에 네이버에서 제1등을 나가는 웹툰 작가의 월 급여가 9,700만 원인가요? 라는 게 발표돼가지고 야 정말 대단하구나, 웹툰 작가만 되면 나는 그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지원해서 공식적으로 웹툰 작가라고 선언한 사람이 14만 9천 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웹툰을 내는 사람은 5천 명쯤 돼요. 그리고 그중에 돈을 버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4만 9천 명은 나가서 뭐 할까요? 시작할 때는 청혼의 꿈을 꾸었지만 사실은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문화도 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화 산업이라는 걸 하고 한류가 잘 되고 한류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한류 문화 만듭시다. K-POP 합시다. 라는 거 하죠. 정말 멋있어요. 그 젊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군무를 추고 가수라고 어디 가서 칭송을 받고 하니까 좋죠. 실제로 그 아이돌 지망생이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현재 추산한 50만 명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열심히 춤과 노래를 죽자사자 하죠. 그 중에
몇 명은 떠서 국제적인 그 존재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40몇만 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은 춤만 추고 노래만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너는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필요 없어 라고 하면 거기서 쫓겨나오는 거죠. 그게 사실은 기업만 남아있는 사회의 문제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거가 앞서 조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실은 관계예요. 그 나의 필요한 관계라고 하는 거가 사실 제일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만 해도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했고 직장 간에 그렇게 별로 고민 안 했었고 두리뭉실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사업도 해서 돈도 벌고 그렇지만 불안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 기업의 임원들의 모습을 봤을 적에 얼굴이 평안하던가요? 사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어쨌든 은퇴쯤 하게 되면 이제부터 나는 세계 일주할 거야. 좀 이래 갖고 놀 거야. 하고 놀다가 좀 시름시름 아프다가 꼴까다 가면 인생이 끝나는 건데 요즘 저한테 계속 주입되고 있는 거는 너 120살까지 살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계산을 다 보게 되면 놀고선 앞으로 60년을 더 살 돈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노는 기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쓰는 걸 암만 계산해봐도 안 맞아요. 아, 그러면 재테크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금값도 떨어지죠. 심지어 부동산도 전세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부동산이 앞으로 낙엽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전세 안 들고 다 돈 내서라도 아파트 살 텐데 건망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아파트가 올라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서울시 돌아다니다 보게 되면 임대라고 붙어 있는 건물과 기준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얼마 전부터 그래 요즘은 효자도 필요 없고 새 받아 먹을 수 있는 어디 건물 하나 있는 게 최고야 라는 게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의 유일한 발언이었어요. 근데 이미 건물이 임대가 안 나갑니다. 불안해요. 그 다음은 심지어는 지금 일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죠. 돈을 갖고 있으면 네 돈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쓰라는 거죠. 근데 쓰기는 불안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우리의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계를 맺는 그 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뭐 좀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실 롱테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롱테일 하게 되면 보통 통상적으로 공룡이 나오고요. 머리가 있고 꼬리가 깁니다. 그래서 큰 놈도 있지만 잔 놈들도 있고 몸통도 있고라고 하는 걸로 관계가 맺어지는데 요즘 롱테일은 몸통도 없고 수직과 수평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초고대 기업이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나머지 부분들을 어떻게인가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가 사실 관계를 맺기에 굉장히 어려워진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왜 사회가 필요하고 사실은 관계를 맺기가 필요해지는 거죠. 그 상호 신뢰가 돼야 되고 상호 호혜가 돼야 되고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사실 관계가 생기는 거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뭐 하면 즐거운지를 찾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알파고는 절대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파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놀면 돼요. 첫 번째, 알파고는 연애도 안 합니다. 사랑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남한테 칭찬을 받았다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주변에 칭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주변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그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사실 그것 때문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쪼잔한 명함 하나도 주변에서 그걸로 인정받기 위한 것뿐인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잘 놀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보는 작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쓸데없이 무슨 과장님, 사장님 뭐 내지는 가끔 가다 보게 되면 현재 직업이 없으면 전의 직업이라고 붙입니다. 전 장관님, 전 의원님 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게 아니고 저는 저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바라건대는 제가 우리 조아이랑 지내면서 별명 짓기를 하는데 저는 제 이름을 학이라고 지었습니다. 학이라는 거는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길지만 사실은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재수없어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 공부라는 게 학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궁금한 걸 알아가는 과정들을 좋아하는 거고 제가 좋아하는 걸 제가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게 자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리기를 바라세요.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거기에 매진하세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하고 가장 큰 다른 두 가지는 돈과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돈은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돈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맨 처음에 생긴 거는 내가 풍년이 돼서 음식이 남아 있는데 누가 어려운 사람이 모자라면 먼저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에 내가 빌려줬음이라고 남겨놓는 게 사실 돈의 시작이죠.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그게 동물보다 일반 동물보다 인간이 우세했던 것은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언어라는 것 같잖아요. 언어는 뭘까요? 공간 내 소통이에요. 혼자 말하세요? 제가 사실은 방송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소수랑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요즘은 이제 녹화 강의를 하거든요. 인터넷 강의 한다고 해가지고 카메라 혼자 보고 강의를 합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그게 기억에 남을지 모르지만. 언어라고 하는 거는 또 마찬가지로 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언어를 어떻게 쓰세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보다는 사실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남에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거고 거기는 사실은 대화보다는 긍정보다는 부러움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하죠. 거기에 라이크 몇 개가 붙냐에 여러분들은 광분합니다. 그 라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불리고 나랑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언어가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 언어가 상실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길어지면서 짧게 한다면 여러분들 검색하시잖아요. 검색을 끝까지 그 키보드를 쳐보신 적이 있나요? 대충 첫 머리 몇 자 치면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 중에 하나 고릅니다. 그게 추천입니다. 그리고 그 추천한 대로 나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시야는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추천된 내용만 알아요. 그거는 굉장히 편향된 지식만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편향된 관계만 맞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크의 개수만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귀찮더라도 검색해서 추천을 쓰지 마시고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 페이지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스크롤 저 밑에 있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맨 앞에 보는 끝나지 말고. 그런 관계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얼마나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보험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지만 그 조 선생님의 그 관계를 조금은 공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